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발해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발해의 첫 번째 임금, 발해의 건국자, 고왕, 바로 대조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8년에 고구려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구려 유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에 계속 살지 못하고 당나라로 이주가 됩니다. 당나라 곳곳에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이주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모여 이제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요서 지방의 바로 영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영주에는요, 고구려 유민들 뿐만 아니라 말갈 유민들, 뭐 거란인들, 해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당나라 관리의 어떤 가혹한 수탈, 뭐 이런 것에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거란 족장이었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진충의 난이에요. 이걸 틈타서 당시 이제 고구려 유민들의 리더가 누구냐? 걸걸중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갈 유민들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걸사비우죠.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자,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을 이끌고 고구려 옛 땅으로 가서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충의 난으로 이 영주 지방이 혼란한 틈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되죠. 자, 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십만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 고구려 유민들과 거란 유민들의 탈출이 상당히 이제 훗날에 장차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을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거란인 출신의 이해구라고 하는 장군에게 추격을 해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군과 고구려 유민들, 말갈 유민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698년에 자, 이 천문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 자, 이들이 뭡니까? 당의 추격군을 격퇴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말갈족 지도자였던 걸사비우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의 지도자였던 걸걸중상도 병으로 죽게 되죠. 자, 그 뒤로 이 걸걸중상의 아들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마침내 698년에 자, 옛 고구려 땅 저 동북 지방의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대조영이란 이름을 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거죠. 고구려의 높을 고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조영이 바로 발해의 건국자, 첫 번째 임금, 고왕이 되겠습니다. 자, 발해는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 유민들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 발해, 진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713년에 이 대조영에게 발해군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발해라고 하는 진 대신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동강 이남에서 신라, 엄밀히 말하면 후기 신라죠. 그 다음에 옛 고구려 땅에서 발해, 자, 이 두 나라가 서로 병립하고 있는 바야흐로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